안녕하세요, 마맹입니다. 제가 요즘 한참 운명하고 있는데, 운명식 재밌더라고요. 역시 타임머신. 그래서 조만간 튜토리얼 이런 것도 좀 공략집도 올리고 그럴 예정인데, 그보다 먼저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정 턴이 되면 튕겨요. 그게 아주 심각한 버그인데, 인터넷에 한참 뒤져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비슷한 답이 있는데, 원인이랑 이런 것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공식 서포트에서도 해결책이 없는데 가장 이 원인 우선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누구 때문에 이게 다운이 되는지 알아야 돼. 지금 다음 턴으로 넘기면 자, 이쪽 보시면은 지금 로즈벨트 턴이죠. 프랑스 턴이고 그다음에 얘 살라딘 턴인데. 안 움직였더니 다운됐죠. 예, 이게 다운돼요. 계속 다시 해봐도 어떤 짓을 다시 해도 계속 다운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턴에 제가 특정 저 살라딘이 특정 무슨 버그가 크래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그 행동을 안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외국 커뮤니티랑 그 2K 측에서도 제작사 측에서도 밝힌 그나마 제일 돌아가는 방법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문명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원래 하려던 행동 안 하고 갑자기 극단적인 일이 나니까 뭔가 다른 행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 말하면 걔 행동을 바꿔줘야 돼. 문제가 되는 행동을 바꿔줘야 되는데 아주 이거 잘. 지금 제가 그러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이해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비로움에 쌓여 있던 지식이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지식에서 몇 시간을 헤맸는지 우리에게 모르겠어요. 밝혀진 비밀들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대면했던 것중 가장 큰 어둠을 밀어내는 20년이 능력을 들어가기 가지고 끝내기 있습니다. 직전인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황당한데 제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갔더니 보세요. 살라딘이 저랑 동맹이죠. 저는 얘랑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해결하냐? 우선 해결하는 버그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 도시 다 주죠. 신나겠죠, 이제. 좋답니다. 눈알 깜짝 안 하고 낼름 다 먹으시고. 그럼 제 도시가 싹 넘어갔잖아요. 다음 턴으로 넘기면. 살라딘 턴인데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고 제 턴이 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극단적인 무슨 초반이면은 그냥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시고요. 그럼 한 10턴 전 정도로 저장이 되잖아요. 자동 저장을 불러내셔가지고 자동 정장을 불러내셔가지고 10턴 억울하고 아깝긴 하지만 극단적 제 행동을 바꿀 만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초반이면은 전략전을 준다든지 오늘날 당신은 그 전설을 실현하고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당신은 아니면 도시를 준다든지 새로운 통신 유형으로 걔가 혁신의 뭔가 기계를 만들 수 행동을 바꿀 만한 극단적인 있습니다. 내 행동을 하셔야 돼요. 고집은 어떻든 그래야지만 걔가 원래 하던 당신의 행동을 안 지식과 하고 생활 방식 넘어가는 거죠. 좀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봤는데 우선 파악할 건 어떤 결론을 정리해 드리면은 어떤 문명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 오시고 제일 편한 방법은 역시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는 게확 달라지니까 행동 패턴이. 그것도 안 되면 자기 도시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도시도 별 영향력 없는 도시 주면 별 효과 없더라고요. 제가 행동을 바꿀 만한 큰 도시를 줘야 돼요. 상대 행동을 바꿀 만한 근본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빨리 버그가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첫 업로드가 버그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조만간에 정리해서 게임하는 방법이나 이런 튜토리얼 같은 거 올릴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은 긴급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